트레킹하는데 나를 쫓아오는 뜨거운 태양. 미어는 날 캠핑하며 듣는 빗소리. 눈 내리는 겨울 등산하면서 맞는 눈. 날씨와 상관없이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매주 금요일 여행 버킷리스트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이죠. 우리 여행 갈래. 자, 태양보다 더 뜨거운 남자 열정 아이콘 천재 이승욱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이승욱입니다. 핫핫해. 이야, 진짜 핫핫. 비오는 날 이분의 이별 노래를 들으면 감성 충전됩니다. 촉촉한 눈빛의 소유자. 자, 크리스티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닌데 촉촉한 눈빛의 소유자. 네.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처럼 해야 되겠어요. 그게 오늘 왜 그러냐면 예. 지난 이틀 동안 야외 촬영을 하면서 소리 많이 질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소리가 약간 좋지 않은 상태인 거를. 어떤 촬영 하셨어요? 아, 저희 야외 촬영, 그 여행 촬영인데 아직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 엠버거 걸려있는 거. 아, 그렇죠. 예. 어머, 안문 안구. 아니, 근데 여행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냐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저도 아, 뭐 너무, 번지 점프 같은 거 했구나. 너무 신나서 그랬어요. 또 안 가르쳐주네. 아, 그렇죠. 번지 점프 뭐 이런 거. 아, 소리 질러 일 그런 거겠지. 그렇죠. 예. 그렇죠. 나중에 했네. 아, 번지 했네. 행글라이더나 뭐 이런 거 했네. 다 했네. 그거 다 했네. 아니면 다이빙 같은 거 했네. 아, 몰라. 자, 새하얀 눈을 닮았지만 언제 한 번쯤 때묻은 모습을 보고 싶은 다니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든 탁. 아, 그래 그래. 어, 진짜 다니엘도 욕을 할까?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응. 잘해요. 일주일 안에 욕을 몇 번 해? 아, 저희 운전할 때 가끔씩 또 이제. 어머,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아, 그러니까 제가 직접 운전할 때는 아닌데 이제 또 매니저분이랑 같이 다닐 때 가끔씩 좀 끼어드시는 분들 계시면은 놀라니까. 그쵸. 같이 아주 활발하게 그런 소리를 내고. 본인이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네. 아, 그러니까 쫓아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쫓아가는 스타일 아니긴 한데. 예, 쫓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죠. 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게 없어요. 이것만큼 하면 나 진짜 화난다. 나를 제일 흑화하게 하는 거. 아, 그거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회전하거나 하는데 거의 횡단보도 있어요. 보행자들이 건너야 되는데 행자가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행자들 배려하지 않고 먼저 그치, 가는 차를 거의 있어. 따라가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또 가장 또 그럴 때가 죽을 뻔한 순간이었겠죠. 그렇죠. 확 해서 우와 저 자식 맞아. 튀어나와요 그때 진짜. 진짜 죽을 뻔했네 막 이런 거.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럼 그런 차들은 또 주랭낭을 쳐. 지가 잘못한 걸 아니까. 눈치 본다 그런 차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놓아줘야 됩니다. 맞아요. 분해서 쫓아가다가 사고 나요. 그렇죠. 안전 운전하십시오. 아, 6918님이 저는요 매주 금요일을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립니다. 아~ 저의 비타민이죠. 상큼한 화정언니. 에너지와 활력 넘치는 크리스티안. 따뜻한 햇볕 같은 다니엘. 아~ 불면증 해소해주는 오메가3 승국씨. 너무너무 굿타임. 요거는 갖고 가셔서 냉장고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러네요. 아주 좋네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4033님이 다니엘 7월에 광주에서 공연하던데 축하해요. 또 얼마나 멋있을까 라고 남겨주셨어요. 축하. 예, 어떤 공연이에요? 아, 지금 공연 이것저것 좀 잡혀가고 있는데 일단 7월 26일 날 광주에서 그 브런치 콘서트 하고요. 예. 그 다음에도 조윤성이라는 피아니스트하고 같이 또 두 피아노로 포핸스로도 좀 소규모 공연 하나 할 예정이고요. 네, 아무튼 그거 곧 다가옵니다. 브런치 콘서트 너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느낌 괜찮네요 진짜. 브런치 콘서트는 11시 하는 겁니다. 맞아요. 11시 이제 마티네 콘서트처럼 하는 건데 딱 끝나고도 뭐 점심들 이제 또 드시러 가시면 되고요. 약간 이런 오전 콘서트입니다. 멋있다. 네. 너무 멋있다. 유럽 남자스러워요. 예. 오, 그래요. 맞아요. 멋있어, 거기 가시는 분들은 횡단보도 있는 우회전 조심하시고요. 아니, 화낼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김은정 씨 보셨군요. 어제 크리스티안 아버님 어서 한군 초미지에서 봤어요. 입국장에서부터 흥 폭발하고 엄청 웃었어요. 저는 예고를 살짝 봤는데 우리 크리스티안이 그쵸, 아버님이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빠 그렇기 때문인 거죠. 흥과 열정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 친구분들도. 맞아요. 아 맞아요. 예. 그 친구들도 이제 아빠랑 아무래도 친구 하려면 끼리끼리니까. 아, 끼리끼리 예,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예. 좀 비슷한 성향이셔야 되니까. 친구들이었어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 방송 놀러 오셨을 때는 아무래도 방송국이니까 좀 이렇게 차분히 계셨던 것 예. 같은데 저도 영상 이렇게 보게 보니까 진짜 아. 에너지가 엄청나시다. 그러니까 그때 그쵸. 많이 낯가리셔서 그래도 이제 아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그냥 스튜디오 안에서 조용히 보셨잖아요. 맞아요. 가끔 이렇게 전화 아, 그 맞아, 사진, 맞아. 사진 찍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할 인사말 이렇게 어 맞아요. 고르고 그 너무 맞아요. 센스 있었잖아요. 아 이거 맞아요. 들으시는 예, 예. 분들이 모르시겠구나. 맞아요. 맞아. 아버님이 가시기 전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아들을 통해서 통역을 해도 되는데 직접 적으셔서 번역기로 네.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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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로맨틱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야, 아빠는 이게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은데 아니, 저는 부숍하는 사람인데 그그 예. 그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빠는 더 두 배 세 배 될 거예요. 아이고 좋아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죠. 여러분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공하나 네. 이구님이 저 지난주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승구님 봤어요. 오. 아무도 없는 개찰구에서 한 할머니께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는데 승국님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할머님 짐도 많으셨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멋지고 이승국 팬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어디 알릴 데가 없어서 제파 다해서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어, 이걸 어디서 보셨지? 승국 씨 맞죠? 지난주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할머님이 개찰구를 찍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잠깐 몇 초 타이밍을 놓치셨는지 안 되는 거야. 이미 그 하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서 예, 안 열리는 거예요 개찰구가. 근데 그거를 못 상황을 이해 못 하셔갖고 예. 이게 왜 안 열리는지 짐도 계셨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아 좀 도와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는지 몰랐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변 사람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주변 사람 없었어요? 굉장히 의식했죠. 아, 누가 나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근데 그게 그래서 열렸어요? 그게 끝까지 열리진 않았는데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옆에 간이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열려 있길래 제 생각에 절로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고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했는데 타이밍을 못 쳐서 안 열렸다 말씀하시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예. 설명을 좀 드렸죠. 그렇구나. 아우 잘하셨어요. 멋있어. 근데 깜짝 놀랐다. 저도 이제 가끔 지하철 타는데 그거 되는 게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가끔. 이게 지금 습관이 잘 안 됐으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떡 되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나가 가지고 제가. 맞아요. 막히거나 그쵸? 그럴 수 있거든요. 그쵸? 너무 떨려 가지고 그때. 그럼 어떡해요?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늘 두려움이 있는 거야. 맞아요. 앞 사람 너무 따라가도 이게 안 되고 그 사람 나간 다음에 이렇게 맞아요. 차근차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덜컥 되면 어떻게 되나. 맞아, 너무 가끔씩 뭐, 형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당황해요. 왜 나한테 물어봤지? 한국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넘어가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너무 잘 알려주고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한국 사람 아니었다는 게 의식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건지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워. 예. 우리나라가 확실히 글로벌화 되고 있다는 맞아요. 게 이렇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니엘도 혹시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길 물어보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심지어 한 번 어떤 할머니분이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국말로 하시다가 미국인이시네? Excuse me? 또 영어로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확실히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재밌다 이건 진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 물어보면 길 몰라. 몰라. 전혀 몰라. 죄송한데 저도 죄송해요. 이 동네 안 살아서 저도 여기 처음이에요. 강수민 씨가 다니엘님 순천만 국제정원에서 실물 영접했는데 와 실물이 더 연예인 같더라고요. 순천에서 뭐 드셨는지 궁금해요. 해산물? 고기? 김밥 먹었어요. 김밥에 네, 시간이 없어서 일 때문에 네. 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조금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이제 많이 못 먹었는데 네. 그래도 거기 김밥도 너무 맛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쪽 음식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김밥 맛있게 먹다가 저녁은 좀 맛있는 네 맞아요 해산물이랑 고기 먹었어요. 근데 정말 순천만 그 국제정원 박람회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예. 네 정말 제대로 힐링하고 오실 수는 있어요. 야, 나도 강추. 그러니까 아 국제정원 갔다 왔어요. 거기 그 다양한 나라에 맞아 예, 있잖아요. 멕시코도 있는 있어요. 맞아요. 멕시코 정원이 있더라고. 너무 예 멕시코 생각나서 너무 좋아요. 가봐야겠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딱 순천만 국제정원 네, 여기 한번 꼭 가보시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행 갈래 사연 본격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미담의 주인공 우리 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유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소심한 성격의 아이고요. 남편은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는 이입니다. 특히 남편은 바이크를 좋아해서 바이크 크루들이랑 여행도 자주 가는 편인데요. 문제는 그 여행에 정기적으로 아내들도 동반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여행에 참여한 게 작년, 장소는 순천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지만 남편이 제가 안 가면 자기만 혼자라고 하길래 불쌍해서 같이 가줬는데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그리고 크루 친구들 심지어 아내분들까지도 다들 활발하고 텐션이 미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제수씨 환영합니다. 자 건배사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예? 자 모두 집중. 우리 사랑스러운 형수님. 아 형수님은 순국이 형님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아우 삼촌은 노래방 켜야지. 우리 인영씨 노래 먼저 들어봅시다. 박수. 34년 인생 처음으로 건배사도 했고요. 제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 러브스토리까지 줄줄 읊었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 안 부른 지 10년이 넘었는데 벌벌 떨면서 장윤정의 어머나까지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일 수가 없는 그런 여행이었죠. 그런데 이번 여름 8월에 부부 동반 모임을 또 연대요. 심지어 드레스 코드도 있어요. 저랑 남편은 레드에 맞춰서 커플룩을 입어야 한다는데 아니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커플끼리 맞춰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을까요? 아니 원래 외향적인 이들은 이런 관심도 행복한 건가요? 남편한테 8월 달에 아플 것 같다고 혼자 가라고 해볼까요? 네, 사연 보내주신 이유정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물론 이제 성향의 차이도 있죠. 네,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남편이랑 같이 가는 모임은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쵸. 여자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비교도 하게 되고 예. 자기도 모르게. 예. 어머, 아. 그 언제라고 다음 달? 아,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뭐 이러죠.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다이어트 있다고. 안 됐지만, 예, 그리고 뭐, 나. 나 입고 나갈 옷 없으니까 옷 사달라고 그럼 또 남편이도 한번 사주고 아, 막 그렇죠, 이런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애초에 어릴 때부터 다 친구였는데 남편이랑 만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확실히 좀 신경 쓰이겠네요. 아 저는 싫어요 그런 모임. 예, 아니 근데 남자들도 반대로 이제 여자친구나 아내 모임에 따라간다면 신경 쓰이죠. 뭐야 이러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이죠. 쓸 것 같은데. 그야말로 꾸안꾸의 절정을 이뤄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 안 꾸민 듯. 진짜 어렵다. 무심한 듯. 그렇다고 너무 꾸미고 하면 그것도 부담일 그렇잖아, 거고. 그러니까 계속 카운트 했으면서도 저 오늘 약속 깜빡하고 어제 늦게 들어와서 아우 이건 아 이건 술도 안 깼습니다 막 이런 거 막 뭐 그런 거부터 뭐 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진짜 너무 신경 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좀 서로 평가 받는 느낌이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첫 모임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첫 모임 때는 어쨌거나 소개받고 할 때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갈수록 좀 적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이 그 분들은 정말 그냥 그대로 계속 고생일 것 같아요. 계속 고생할 것 같고 특히 또 한국에서 약간 그런 색깔 맞춰서 커플끼리 나가는 거 많이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건 커플룩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서 커플룩 자체를 거의 안 해요.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커플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도 MG들이 있고 안 해요. 오, 신기하다. 그런 거 그 약간 뭐 한국 문화만인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약간 그럴 통해서 약간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 스킨십.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멕시코나 독일에서 그런 커플룩으로 한 커플이 다닌다. 봤다면은 어떤 느낌으로 어떤 시각으로 봐요? 와 이국적이다. 아, 해외 사는 분들인가? 해외 살다 오셨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본인들이 쌍둥이라고 착각하는 건가? 그런 느낌. 맞아. 트윈 쌍둥이들은 좀 그렇게 입죠. 좀, 예, 같은 옷을 입긴 할 때는. 대회 있을 때도 좀 그렇고. 맞아요. 예. 그런 걸 하는데. 왜냐하면 아마 중남미도 그렇고 아마 유럽 더 그럴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확실해요.
뚜렷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입고 내 스타일을 보여줄 거다 세상한테.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이랑 같아지면은 약간 그 의미가 없어지는 그 느낌이어서 있어서 아무리 커플이라고 해도 그럼 가끔 이런 거 있죠. 아빠하고 아이들 같이 입는 거 그건 괜찮아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 그런 건 어쩔 입혀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애기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애기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신기하다. 게다가 약간 색깔이 또 여기서 뭐 레드 맞추고 막 뭔가 약간 텔레토비 여행 될 것 같아요. 파워레인저. 네, 파워레인저 느낌.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는 아유 뭐 안 해보셨으니까 오래간만에 즐기세요. 즐기세요 해도 아니거든요. 본인한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심지어 나 아플 거라고 얘기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요. 좀 솔직하게 말하는. 근데 또 그러면 내 남편만 없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요. 허가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가긴 가는데 커플룩은 못 입어. 이것도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야? 아, 그렇지. 그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예.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겠네요. 같이 어머, 지네 부분 못 입는데 뭐야? 우린 입고 싶어 입어. 뭐 이런 그러네. 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저 옛날에 어떤 영상 봤는데 한국에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신혼 열차라는 건 있었더라고요. 신혼 열차. 신혼 열차.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신혼 비행기처럼.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신혼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혼 비행기? 예. 네. 그래, 제주도 오늘 타고 이제 신혼 여행하면 제주도 많이 가잖아요. 네, 네. 맞아요. 뭐 신혼 비행기를 보다도 거기에 이제 신혼 부부들이 대거 타니까 내릴 때 심지어 부케 갖고 이거 면세포도 쓰고 내리는 친구들도 많았고 재밌다. 네. 막 가슴에 꽃 달고 그랬던 기억 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열차지. 맞아요, 그런 열차인데 강릉이나 네. 그쪽으로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다 커플들이 다 한복 입고 줄 서서 뒤에서 다 서로 안마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아니 신혼여행도 다 같이 간다고? 약간 이게 좀 납득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코스가 코스가 같으니까 그쵸? 그냥 교통수단이.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제주도 가면 비행기 타듯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귀엽더라고요. 재밌다. 재밌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아이거든요. 저는 아이기 때문에 아이예요? 아, 전 너무 아이예요. 저는 인간 싫어요. 인간들 싫어요. 내 사랑은 네. 음악뿐. 그러니까 그쵸. 우리 연예인 가운데서도 아이가 많아요. 저도 아이예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내가 아이인 걸 알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같은데 막 이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싫다기보다도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른 거니까 아이가 때때로 이가 될 수 있고 이가 때때로 아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일 때문에 연습된 이가 된 거죠. 그럴 수 있어. 근데 아이 너무 강해요. 아이가 이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잡자고 했었어 친구가. 했는데 이제 근데 그때 가면 꼭 가고 싶지 없어요. 않아. 그러면 안 가요. 안 가게 되고 비기를 만들거나 그런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진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라면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재영 씨가 그래도 아내분이 같이 가는 거 보면 애정이 남아 있나 봐요. 우리 엄마는 절대로 아버지랑 부부 동반 모임 안 가요. 이제 이게 몇 번 가서 사단이 나면 안 가지. 사단이랑 저도 이게 저도 사연자분께 저희 친구들 모임에도 그 친구의 아내분 중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몇 번 어쨌든 한 번 가보셨고 몇 번 갔으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부부끼리 대화를 해서 내가 노력해봤는데 나랑 텐션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재영 씨 보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부동반 모임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요즘은 스트레스 받으면 더군다나 어느 커플에 누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 다니엘이랑 같이 온 여자가 너무 싫더라고. 이러면서 막 그럼 못 가는 거지. 그쵸 그쵸. 그건 서로 불편하지. 그 여자 왜 나랑 그때 똑같은 옷 입었는데 느낌이 달라. 그런 네. 것도 있어. 똑같은 옷 입었는데 그렇죠. 소화력이 너무 틀리고 그러면 있다. 진짜 짜증나. 어렵다. 어려워요. 네. 맞아. 어려워요. 근데 또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제 여자친구 모임이나 아내 모임에 남자들 아, 그 이승욱 씨 그 아, 그 방송에서는 그렇게 안 맞네. 엄청 거슬리더라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고 막 싫다고 하고 막 이런 거. 무슨 방송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뭐 집안 잘났어? 나도 내 회사 얘기한다. 그럼 당신이 그 자리에서 얘기 좀 하지. 아, 그래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면 듣고 있어야지 뭐 어떻게? 그렇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우리 박찬영, 박지호님이 신청해 주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고 4부에도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잊을 수 없는 여행 에피소드도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골라 무료예요. 바람도 불고 있어 널 기다리 화정 누나 속에
최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다니엘 이승구 크리스티안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수 있으니까 보는 라디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세 분이 지금 손과 손 흔들 키스 네, 하트 막 보내고 계시네요. 네. 아, 박주희 씨가 저희 부모님은 커플티 입고 유럽 여행 가셨는데 허니문이냐면서 호텔 룸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샴페인 서비스도 주셨대요. 좋게 본 데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러블리해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근데 가끔 외국 영화 보면 이렇게 나이 많으신 노부부가 같이 하와이형 그런 하와이 셔츠 야, 입고 네. 아, 똑같이 아, 그치. 비슷하게 맞춰서 네, 비슷하게 아, 입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런 경우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 막 이제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맞아요. 예, 막 그랬어요. 네. 귀여워요. 3283님이 오늘 사연자님 극 공감합니다. 제 아내는 수영을 20년 넘게 하는데요. 수영장 회원들과 부부 모임을 하는데 카페나 식당이 아닌 워터파크에서 하는 거 있죠? 아, 배가 남산만 해서 엄청 걱정돼요. 성격도 내성적이라 아, 힘들어요. 이야. 와. 이거 더블 부담이다. 아우. 아니 근데 수영을 20년 넘게 아 부부 모임에 아내분이 아니라 지금 남편분이 걱정하는 거야. 남편분이 아내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워터파크인데 다 내 배가 벗어야 되잖아. 근데 근데 내 배가 지금 너무 남산이신. 아이고 무섭다. 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야 결혼 잘했다라는 그 표시 아니에요? 야, 아, 잘 아, 살고 예. 있다라는 표 예. 표시 같은데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 예. 참 남자들도 이게 참 야 무슨 워터파크에서 해? 그러니까 그게 또 이상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겉옷을 입을 수도 없고 뭐로 가려? 자 거기서 모임이 끝났어. 그 남성분들과 함께 내성적이신데 그 남편분들이랑 락커룸 가서 같이 옷 갈아입고 샤워해야 되죠. 아, 이것도 부담이야 이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이 모임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남편 중에 제일 몸이 좋은 사람이라서 일부러 그럴 수 있어. 예, 가능해. 왕이 되려고 어, 있어 예, 있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 정아씨가 놀러 갈 때 남편들 몰래 남편들만 똑같은 옷 입게 만들어서 놀러 간 적 있어요. 한 명씩 도착할 때마다 어찌나 당황을 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웃겨서 집에 올 때까지 정말 화기애애했답니다. 아. 이런 몰카 같은 게 그 너튜브 영상에도 몇 개 있었죠. 있어요, 네. 맞아요. 부부 동반 모임에 아내분들이 남편 몰래 옷을 어, 여보 오늘 이거 입어 예쁘다 했는데 남편분들 옷을 다 똑같은 거. 아. 그래서 남편분들 올 때마다 서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 다 웃더라고. 어, 이게 빵 터지잖아요. 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부부 모임인데 이제 하우스 파티 하는 거예요. 부부들 오는데 이제 옷을 바꿔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남편들이 이제 아내 옷을 입고 아내들은 남편의 옷을 입고 오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할만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컨셉 잡고 노는 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다음 주는 우리가 네. 드레스 입고. 어, 아, 그런 내가 이렇게 입고. 누나를 모티브로 해서 괜찮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우리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전 혜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입 때 첫 휴가를 앞두고 있던 날. 다들 첫 휴가로 어디로 갈 건지 궁금해하길래 혼자 홍콩 갈 거라고 했더니 여자 부장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홍콩 못 가봤는데 나도 내려가지. 아, 농담초로 말하시길래 저도 빈말로 웃으면서 아 같이 가자고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저의 실수였습니다. 어머. 아이고 부장님은 진담이었어요. 어머. 그날 바로 비행기표와 호텔까지 예약을 끝내시더라고요. Oh my God. 그렇게 전 뜻하지 않게 세상 불편한 직장 상사와 홍콩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오. 진짜 싫다. 아, 어색했지만 그래도 홍콩 도착하니까 텐션이 올라가서 기분 좋게 호텔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두둥 분명 싱글 베드 두 개를 신청했는데 더블 베드가 있는 겁니다. 오.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옵션이 누락됐고 싱글 베드는 당장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장님과 어색하게 같은 침대에서 자야 했어요. 같은 여자지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잠버릇이 심해서 부장님한테 혹시라도 다리라도 올릴까봐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새벽 5시쯤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부장님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혜선씨 빨리 일어나. 홍콩 조식이 진짜 유명해. 안 먹으면 손해야. 아, 죽을 먹는 건지 그냥 죽을 것 같은 건지 비몽사몽 상태로 조식 먹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컨디션도 별로고 밥 먹다가 또 체해서 짧은 2박 3일의 일정 중 하루를 호텔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혹시 직장 상사랑 여행 가본 사람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참고로 그날 이후 절대 빈말은 안 합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말도 안 해요. 아. 자, 사연 보내주신 전혜선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 직장인분들 사이에서는 회사 사람들과 뭘 같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명언도 있다고 해요. 회식도 그렇지. 아니다. 아니 근데 이 부장님이 아니다. 어딜 쫓아가. 그러니까 부장님 너무 눈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부장님은 또 혼자 가니까. 혼자 가니까. 친구도 아니고. 나도 데려가. 나도 가면 좋겠다. 같이 가세요. 갈지 모르고. 그거 딱 이분이 긴 거잖아요. 그냥 갈지 모르고. 같이 가세요. 같이 그래? 가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예약할 테니까 자기는 좀만 기다리고 있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 친구랑 같이 가요 뭐 이럴 텐데. 맞네. 알고 보니까 다 해놨어. 짜잔. 내가 자기 고생할까봐 맛집 리스트까지 다 뽑아놨거든. 예약은 끝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럴 때는 제일 불편한 순간은 일단 공항 가는 길부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공항 가는 길 원래 설레고 이제 여행 가는데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같이 체크인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3일 동안 약간 헬게이트의 시작 진짜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최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친한 사이였으면 모르겠는데 신임이시고 부장님인데. 이건 진짜 체할 수밖에 없어. 아니 이분 나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잠버릇이 좀 심해서 혹시나 누가 될까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눈치 봐야 되고 막 같이 자기 쉬러 갔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되는 게 참 속상하겠어요. 저 옛날에 우리 관장님이 제 연세가 79세 정도 되셨는데 이제 8년 전에 같이 우크라이나 세미나 간 적 있어서 일주일 동안 근데 한국 어르신이고 저희 스승님이시니까 모시고 가야 되는데 호텔방도 같이 쓴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맨 처음에 너무 불편하고도 저 똑같이 잠이 안 오고 또 다음날 이제 또 챙겨 들어야 되고 하는데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어색함이 살짝 사라지고 평상시 못했던 얘기들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절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좋았구나. 오히려 좋았어요. 정말 약간 이제 약간 아버님이랑 같이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좋았는데 이거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게 완전 그 휴가 느낌이 사라지고 출장 느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렇게 왜냐면 챙겨줘야 되잖아요. 어머 부장님이 지금 6시에 밥을 먹겠다는데 그럼 나도 일어나서 같이 그러니까. 먹어줘야 된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서 질 수가 없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들은 것만도. 근데 이제 혜선 씨가 그날 이후로 밥 먹자는 빈말도 안 한다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 빈말의 뜻을 알죠? 나는 네네네. 빈말 좀 많이 하잖아요. 많이 근데 그게 꼭 나쁜 의미보다는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 얼굴 한번 그렇죠. 봐야지. 이걸로 아니면 대화가 종결이 안 나. 피니쉬 안 나니까 이제 좀 피니쉬의 느낌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톡도 그렇고. 맞아요. 언제 한번 보자. 뭐. 그렇죠, 연락할게. 맞아. 이런 거. 한 250명 정도 연락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아니 그쵸? 그러면 다니엘이랑 크리스티안은 이런 빈말 때문에 한국에 와서 좀 오해한 적 있거나 마냥 기다렸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일단 뭐 예를 들면 옷 사러 갈 때 좀 둘러보고 올게요 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친구랑 같이 옷 사러 가는데 좀 보다가 올게요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다시 그 가게에 갈 줄은 알았죠. 그래서 우리 그 가게 다시 가야 되잖아. 왜? 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아까 다시 간다고 했잖아. 그냥 빈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빈말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의고 서로 그렇게 알면은 맞아요. 이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에서는 그런 건 잘 안 하니까. 그 유럽에서는 빈말이 아예 없습니까? 있는데 예를 들면 막 처음으로 누구를 만났는데 뭐 만나서 반갑다 하는데 그 가짜 웃음 있죠. 눈이 하나도 안 웃고 있는데 그냥 반가워요. 말로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건 진짜 유럽 사람들이 더 짱이지. 그렇죠. 완전히. 그리고 유럽에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빈말이라는 건 잘 없으니까 우리 연락하자 뭐 밥 먹자 하니까 심지어 뭐 좋은 인생을 보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냥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건데 언제도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뭐 잘 사세요? 막 이런 말 하니까 되게 더 어색한 거예요. 그래 그게 어떡해.
이런 인사도. 그럼 좋은 인생 보내 뭐 비발랍이다. 비발랍. 뭐 have a nice life. 뭐. 여생 잘 보내세요. 뭐 멋진데. 저는 약간 멕시코는 그런, 어때요? 그 아까 우리도 빈말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약속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약간 뭐 칭찬이나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님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아우 나중에 형이 밥 많이 농사해줄게. 연락해.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연락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게 어느 타이밍에 그러니까 형한테 언제 시간이 되는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 뭐 시간 많아요. 뭐 알았어 연락해 이러는데 저는 그 연락을 다시 못 하겠어요. 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은 예를 들었다. 그치 그게 연락을 해도 참 괜찮을 때도 있고 맞아요.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제가 연락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밥 사줬어요. 이게 되니까 저는 약간 그 느낌 그만큼 일했으니까 내놔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저는 그런 사람. 근데 또 진심으로 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든. 있죠. 그래. 아이고 이제 연락했구나. 그래 말 나온 김에 오늘 먹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어렵다. 뭐 이승구 씨는 한국 사람이지만 참 이런 거 어렵잖아요. 굉장히 많아. 아까 크리스찬이 250명 정도 연락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300명 정도 연락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 확실히 이런 일 많은 것 같아. 밥 먹자 언제 차 먹자 언제 하면 제대로 놀자 누구랑 같이 보자. 그래. 맞네 맞네. 오며가며 진짜 흔하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엔 또 한국 사람들끼리는 아까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나이스하게 대화를 종료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반 정도 우리가 다 요 정도 친한 분은 있으니까라는 정말 반의 진심도 섞여 있는 거라서 맞아요. 이게 정말 성향에 따라 갈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로 그 진심이 51%라서 연락이 됐을 때 진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나도 호감이 있어갖고 그때 우리 밥 먹자고 했는데 언제 좀 볼까요? 하면은 그때서야 갑자기 제가 그때 좀 바빠갖고 그러면 이분은 그냥 하신 말이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쵸. 애매한 포인트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살짝 있긴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조금 살짝 다른 맥락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친해지고 싶다라는 말 쓰거나 나는 너랑 친구하고 싶다는 말 이제 또 아예 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문화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해지면 그냥 친해지는 거지 친구 되면 그냥 친구 되는 거지 그냥 그거 말로 뭐 미리 정해놓는 그런 문화도 없어서 그래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 너랑 되게 친해지고 싶었어. 그래 우리 계속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럼 날 아예 잡을까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거는 잘 서구에서 잘 말로 표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멕시코는? 없고 우리 더 그래요. 뭐 연애도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이어져 갈 때가 있어요. 얘기라나 이걸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느냐 직접 언어로 표현하느냐 요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맞아. 그리고 괜히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그러면 일단은 친한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나를 굉장히 친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와서 맞아요, 또 맞아요, 기분 좋을 때가 있어. 친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아니야 그 사이가 근데 왜냐면은 우리 밥 한번 먹자라는 말 쓰잖아요. 이 한 번이 들어가니까 안 친한 거예요. 맞아. 평상시 안 먹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평상시 볼 일이 없다는 것이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안 친한 사이. 숫자가 딱 한 번으로 딱 들어가니까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에 밥 먹자 하면은 그러면 그치, 친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래 언제 먹을까 그리고 이렇게 막 진짜 스케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오히려 또 잘 돼. 확실하게 되죠. 확실하게 좀 약 약간 끌려가더라도 이렇게 뭐가 되는데 그래 그러면 평생 못 봐. 10년 20년 못 봐. 저도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냥 하염없이 그냥 밥 먹자 했다가 진짜 이러다가는 평생 못 볼 수 있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렴풋이라도 다음 달 언제 시간 돼요? 날짜라도 잡아볼까요?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그래. 좀 빨리 그 날이 오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날짜 잡으려는데 날짜 계속 안 잡히고 이러면 진짜 빈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여러 번 하면 그 사람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런 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빈말 또 그렇게 날리면 안 돼.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자 우리 장현희 씨가 저는 회사 대표님 가족하고 작년에 2박 3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네요. 아니야, 근데 또 267 하나님은 보세요. 네? 267 하나님. 전무님이랑 같이 해외 여행 간 사람 나야 나. 오. 근데 저는 전무님이 숙소비와 여비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정이지. 이거는 또 돼야 돼. 그러면 감사하죠.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조금 틀리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를 먹었으면 뭐 입을 다물고 뭐 지갑을 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문님이랑 같이 진짜 이렇게 가주면 그런 거 정도는 전문님이 내주시면 그쵸. 부장님이 내주시면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러면 이게 나중에 그쵸. 불만은 조금 그쵸. 적죠. 그리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 주고받고가 됐기 때문에 네, 네. 한 사람만 희생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이런 것도 안 내고 잔소리 너무 많이 하고 뭐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뭐 할 때마다 회사 대표님 가족이랑 2박 3일 함께 보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임지아님이 직장 상사랑 출장을 갔는데 방이 하나라 같이 쓰게 됐는데 화장실이 투명한 거였어요. 난감했어. 이런 호텔도 있잖아. 어떻게? 이거 어렵다. 와, 이런 건 진짜. 그쵸, 남자라도 너무 불편하죠. 그럼요. 예, 예. 친구 아니면. 저도 옛날에 실수로 어머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잠깐 일본에 갔다 오는 일정이 있었는데 급하게 일본에서 어떤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냥 예약했는데 갔더니 들어갔는데 그 방이 빨간색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게 좀 있었어요. 예. 아이고. 박종복 씨가 저도 윗분들이랑 출장 가는데 KTX에서 2시간 내내 자는 척했어요. 정신이 맑은데 2시간 눈 감고 있는 것도 못하시더라고요. 잠 안 오는데 이러는 것도 힘들어요. 그치, 근데 원래 또 윗분들이랑 출장할 때 그렇게 계속 또 눈 감고 있으면 잠은 안 되잖아. 그러게, 이게 그래도 괜찮았나? 그러니까. 상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아니 그러면 그냥 옆에서 아유 피곤했나 봐 내비둬 내비둬 이러면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니까 아유 내비둬 피곤해. 자꾸 들려. 그거 많이 움직이지 마. 깨잖아.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마. 조용히 있어. 조용히. 옆에서 뭐 먹으면서 아니 승국이다 아니야. 피곤해. 아침부터 골아 떨어졌대. 그걸 두 시간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들리잖아요. 와, 어렵. 자, 광고 듣고요. 자, 우리 여행 갈래 다니엘 이승구 크리스티안. 아, 우리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빨라? 금방 가네요. 너무 빨리 가. 진짜. 이 팟캐스트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예. 수다의 힘이죠. 맞아요. 세 분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럼요. 뭐 좋은 계획들 있으십니까? 뭐 놀러 가야죠. 예, 또 목 좀 조심하세요. 그래요. 일단 쉬고 있을게요. 그 사람. 자, 끝곡으로 21의 아론 케어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에러.